이어서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정산 골키퍼, 여성의 마하지, 이재성, 그 위는 장현호가 받쳐주고 있고요. 김진야와 곽혜성, 명준재, 김호남 최전방에는 오늘도 케인대와 무고사의 투톱입니다. 허리 쪽에 숫자를 맞추는데 양쪽 팀은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적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서삼성, 오른쪽이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다시 한번 리턴 내줬습니다. 타가트 왼쪽 측면으로 한의권. 한의권 한 번 더 칩니다. 측면 내줬어요.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골대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김호남이 측면으로 열어줬습니다. 크로스 올라옵니다. 무고사 쪽이에요. 헤더 케인대 잡아냅니다. 케인대 머리를 맞고 케인대 잡아내고 있는 노동건 골키퍼. 아, 여기서도 힘으로 절대 안 밀립니다. 정확한 임팩트까지 가져가면서 슈팅까지도 한 차례 보여줬네요. 네. 중앙으로 보내줬습니다. 중앙 열렸어요. 한의권 바꾸는 것입니다. 뒤로 빼내줬어요. 앞으로 전진. 됐고요. 타가트. 타가트 포착. 선발. 그리고 거절입니다. 한 경기 끊겨 있었던 타가트의 득점이 오늘 경기 또다시 선제골로 나올 뻔했습니다. 또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볼을 정산 선수가 정확한 세이빙을 보여주면서 선방을 한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네. 경기 어드밴티지 주어졌고요. 다시 한번 결대로 밀어줬어요. 여기서 지금 수원 삼성의 선수들은 핸드볼 아니냐고 좀 어필을 해보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로스가 시도되는 상황에서 일단 팔에 맞긴 맞았는데. 네. 고영진 주심은 일단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의도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다시 오른쪽 측면. 그대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요조아. 지금 올라가지만 김진야가 끊어냅니다. 좋은데요. 그 상대 공격을 저지했던 최성근. 아, 김진야 선수 곧바로 쓰러졌거든요. 지금 아,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서 점프 이후 발을 디디면서 김진야 선수가 곧바로 주저앉았었는데요. 부상으로 김진야 선수가 빠지게 됐고 이제 그 자리에 이지훈 선수가 투입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김호남 오른쪽 측면 연결. 박혜성 붙여줍니다. 잡아냈어요. 무고사, 무고사! 다시 슈팅! 펄칭! 그리고 걷어냈던 김종우 선수입니다. 노동건의 세이빙. 무고사 선수가 오랜만에 오늘 경기에서 이 날카로운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슈팅을 했던 볼이 다시 한번 본인한테 왔는데 두 번 정도 또 굴절이 됐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 응원 속에서 할 수 있어 그리고 포기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칙 아닙니다. 경기 그대로 갑니다. 밀고 올라가면서 타가트에게 연결시켜줬습니다. 타가트 측면 연결 그리고 슈팅 막힙니다. 타가트 선수가 볼을 앞선의 선수에게 연결시키고 다시 들어가는 움직임도 역시 볼을 많이 넣어본 선수는 볼을 패스한 이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패스 엔드 고라고 해서 패스를 하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동작들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성근이 다시 왼쪽을 선택해봤고요. 머니치 약간 굴절이 있었어요. 임생 감독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것을 어필을 좀 계속 하는데요. 다 같은 선수가 마지막에 네. 발을 갖다 대면서 터치가 된 이후에 볼이 사이드 라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골킥이 맞죠. 네. 9대0 타가트. 하지만 끊어냈던 이재성. 다시 9대0. 오른쪽으로 빠져있는 한의권 내주고 원투 주고받고 밀고 올라갑니다. 한의권 올라가요. 크로스 올려줬어요. 뒤쪽 잡아내고 슈팅. 곽혜성 맞고 골라인 벗어납니다. 여기서 크로스가 잘 올라왔고요. 네. 타가트 선수가 헤딩으로 슈팅을 시도했더라면 굉장히 좋은 어떤 득점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살짝 높았어요. 그렇죠. 오, 잘 연결됐어요. 장윤호 측면 열어줬습니다. 박스 근처 크로스 올라옵니다. 올라오네요. 반대쪽으로 벗어나면서 이렇게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 팀 모두 유효 슈팅 숫자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득점은 만들지 못했던 오늘 경기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현 선수가 들어올 준비를 하는군요. 일단 공격진 쪽에서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임생 감독입니다. 과연 오늘 후반전은 어떻게 될지.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수원 삼성, 왼쪽이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장구사 선수의 득점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김호남 선수의 움직임도 더욱더 좀 많이 나와줄 필요가 있어요. 네. 박혜성이 중앙으로 케인대 가슴으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렇죠. 가볍게 원투 쇼트! 뜹니다. 케인대 마무리. 계속해서 수비 라인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보여야지 좋은 효과적인 공격 장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깊게 보내줍니다. 어, 김원환 가요. 김원환 슈트! 인천이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김원환! 아, 굉장히 멋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엔 백힐로 감각적인 득점, 오늘도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김은암 선수가 포문을 열어줍니다. 아,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사실 수비 앞에서도 볼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네. 수비 뒷공간으로 잘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경합도 잘 이겨냈고 볼이 떨어지는 위치에서의 정확하게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드롭성 슈팅이 나오면서 골문을 갈랐네요. 지금 유일한 공간도 저기였고 저 공간을 노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걸 성공시키는 김호남 선수입니다. 사실 저 위치에서는 어떤 볼의 스피드 강약보다는 세밀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득점은 정말 그 세밀함이 잘 갖춰지면서 멋있는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남도 김호남 선수의 올 시즌 리그 2호 골이 터졌습니다.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김원환 피해줬고 장현호 띄워줍니다. 헤더 대안 밀어줬습니다. 수비수자 공격수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타가트 건네줬는데 끊어내줬던 곽태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 이재성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뜨고 말았습니다. 단독 선수를 놓치고 마는 케인대입니다. 코너킥 올라옵니다. 헤더 반대 방향으로 벗어납니다. 한번 머리를 갖다 맞춰봤던 구자룡 선수였습니다. 코너킥 올라옵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도 니어포스에서 한번 끊어봤었는데요. 박은익요. 이렇게 2대1 상황이에요. 한번 더 칩니다. 다시 내줬어요. 박은익요. 그리고 조심해 휘슬. 선수는 아니라고 좀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보는데요. 이 기회를 살려야만 하는 삼성 그리고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왼발로 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네, 대안 출발합니다. 대안 뜹니다. 좋은 수비를 한 차례 보여줬고요. 오른쪽 측면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더 다시 한번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골다툼 치열해요. 슈트! 뜹니다! 타가트입니다. 상대가 잘해서 기가 막히게 어떤 득점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도 수비에서의 어떤 볼 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또 상대에게 예. 슈팅을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야 반대쪽 박은익뇨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됐어요. 박은익뇨의 볼! 그물을 때렸습니다. 계속해서 사이드 쪽으로 볼을 가지고 간 이후에 네. 시간을 소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너 플러그에서 마지막 터치는 손삼성. 그리고 다시 아 지금 다시 선수들이 좀 흥분해요. 한익원 선수가 지금 엘보우를 네. 썼다라고 지금 그쵸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요. 한익원 선수는 몸싸움의 어떤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감정이 좀 악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펼쳐졌죠. 맞습니다. 그대로 스로인. 조심해 휘슬. 경고 나옵니다. 오 이렇게 되면 양상민 선수 퇴장이에요. 아 갈 길 바쁜 수원이 양상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아 남은 시간을 더욱더 귀중하게 써야 되는데 이제 수점 13까지 앉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정우성 올라갑니다. 정우성 이제 무고사.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됩니다. 10년 동안 빅보드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인천이 그 10년의 한을 털어버리며 이제 K리그1 최하위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그러면 인천은 승리를 가져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네. 일단 10년 동안 이기지 못했던 이 경기장에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다른 경기랑 비교를 했을 때도 오늘 인천은 일단 순위를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